오, 마광수어로. 거듭 말하지만 삶을 하찮게 여겨야만 작은 행복이나마 누릴 수 있다. 싫다고 하면 부여잡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그것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간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인생살이는 그때그때 본능이 시키는 대로 벼락 공부하듯이 살아가는 게 낫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다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수렁털이다. 하늘은 언제나 인간이나 자연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삶에 별 의미를 두지 말고 또 별 기대도 하지 말아야 오히려 행복해질 수 있다. 순간의 야한 본능에 솔직한 삶만이 이 험난한 세상살이에서 행복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준다. 행복의 3대 요건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과 자신의 성취향에 맞는 섹스를 즐기는 것, 그리고 자신이 몰두할 수 있는 놀이를 즐기는 이 세 가지다. 노총각 노처녀 소리가 듣기 싫어 홧김에하는 결혼은 평생토록 불행을 안겨준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스스로의 자존감을 발판으로 삼아 꿋꿋하게 홀로가기 정신을 밀고 나가라. 나는 35살 때 결혼해서 3년 살고 나서 합의 이혼했다. 지옥같은 3년이었다. 다 내 잘못이었다. 아직도 현모양처를 바라고 결혼하는 남자는 바보 중에 바보이고 기사도 정실을 바라고 결혼하는 여자도 바보 중에 바보이다. 어찌됐든 결혼은 이제 선택 과목이 되어야지 필수 과목이 돼서는 안 된다. 언제나 현재만 생각하라. 어제도 내일도 생각하지 마라. 그때그때 직감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라. 이리저리 계산으로 따져서 생각하지 마라. 따지면 따질수록 자연이 선물해준 본원의 원시적 생명력을 잃게 된다. 연애를 할 경우 과거에 아무리 오랜 기간 정이 쌓이고 쌓였더라도 어느 한순간 상대방에게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미적거리며 자신의 변심을 반성하거나 시일만 끌면 그 이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고문이 된다. 그럴 땐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거나 눈치 보지 말고 싹 갈라서는 것이 좋다. 미안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사랑이란 원래 변덕스러운 거니까. 어제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오늘 맛없게 느껴진다고 해서 반성하는 사람은 없지 않는가. 연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쳐보니 서울대학교에 못 가고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것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으로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노력을 경주할 때 하면 된다고 자기 암시를 해가며 승부에 매달리거나 너무 악착같이 덤벼들면 안 된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는 태도로 매사에 임하는 것이 좋다.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이를 그르치기 쉽기 때문이다. 타고난 성품을 바꿀 수는 없다. 공연이 마음 또는 인격 수양이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자기의 직업적 적성을 일찍 파악할수록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유리하다. 저런 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괜한 열등감에 시달리지 마라.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는 부모가 요구하는 인간상과 무관하다. 부모의 권유에 무조건 따르다 보면 불행해지기 쉽다. 그럴 땐 과감하게 불의자가 되어야 한다. 나한테는 보수나 진보나 또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든지 간데 성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개처럼 사랑하고 싶다. 개처럼 사랑하고 싶다. 개는 언제 어디서나 가리지 않고 사랑을 나눈다. 번거로운 절차도 체면도 없다. 사람들은 엉큼스럽게 사면이 벽으로 막힌 곳에서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큰 한 길에서도 개는 누가 보든 말든 순수한 정열로 사랑을 나눈다. 아무런 스스럼 없이 없다.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그 티 없이 순진한 개의 눈빛, 사랑이 가득 담긴 부드러운 현올림,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나 꼬리를 흔들어대는 그 솔직성. 나도 개처럼 정직하게 사랑을 나누고 싶다. 빨가벗고 사랑을 나누고 싶다.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들 하지만 그렇게 먹으면 병에 걸린다. 자신의 혓바닥을 믿고서 입맛에 당기는 것만 골라 먹어야 병에 안 걸린다. 이래서 버는 돈을 섹스와 놀이를 위해서만 써라. 정신적 성취감을 위해서는 절대로 쓰지 마라.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자신이 타고난 적성에 맞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만 진짜로 행복해진다. 타고난 적성이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야한 본성 또는 체질을 말한다. 사랑을 할 때 남자에겐 전륜한 정력보다 야한 정열이 더 중요하고 여자에게도 역시 성기의 기교보다 야한 정열이 더 중요하다. 인생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두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 일을 그때그때 가서 벼락치기과 벼락치기로 대처하는 것이 행복한 삶에 유리하다. 내일을 걱정하여 오늘 쓰고 싶은 돈을 아끼면 안 된다. 오늘 돈을 마구 써버릴수록
내일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일도 불행해진다. 내일 세상이 망하더라도 오늘 사과 나무를 심겠다. 나는 내일 세상이 망할지도 모르니 오늘 사과를 먹겠다. 살아있을 때 실컷 쾌락을 즐겨라. 잊지도 않은 내세를 위해 쾌락을 참아가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다. 마광수는 연세대학교 교수를 지낸 대한민국의 국어 국문학자이자 저술가이다. 호는 광마이며 봉관은 목천이다. 1. 연세대학교 국어 국문학과에 수석으로 입학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윤동주 시인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7년 청록파 시인 박두진의 추천으로 등단했다. 28세에 홍익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1984년부터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지내며 한국문학의 지나친 교훈성과 위선을 비판하고 풍자하였다. 1991년 출판한 즐거운 사라의 외설 논란으로 1992년 강의 도중 구속되고 1995년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연세대학교 교수직에서 해직됐다가 2002년 복직하여 2007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 전공 정교수가 됐고 2016년 정년 퇴임했다. 2017년 등단 40년을 맞아 시선집 마광수 시선을 펴냈으나 자택에서 홀로 별세하였다. 사랑의 다른 기술 마광수 이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철학자들은 보통 사랑의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하곤 한다. 첫째는 에로스이고 둘째는 필리아 그리고 셋째가 아가페이다. 에로스는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고 필리아는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사랑, 더 쉽게 표현하여 우애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아가페는 성스럽고 은총에 가득 찬 사랑을 가리킨다. 에로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그리스의 플라톤이었다. 그는 에로스를 인간의 마음속에서 홀연히 정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불가항력적으로 인간을 엄습하는 본능적 사랑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 에로스적 정열의 주된 대상은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에로스적 사랑이 꼭 남녀 사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플라톤은 성숙한 남자와 젊은 청년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정신적인 체감에서부터 남자끼리 육체적 애정 표현을 추구하는 이른바 남색까지도 다 에로스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에로스라는 말이 지니는 원래의 뜻은 요즘 쓰이는 것처럼 성애적 사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랑까지도 포함한다. 다만 에로스가 정신적 사랑으로까지 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육체적 아름다움에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인간 육신의 아름다움이 지식과 덕의 아름다움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은 더 나아가 영혼의 아름다움으로까지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이 플라톤을 위시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다만 에로스가 정신적 사랑으로까지 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육체적 아름다움에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인간 육신의 아름다움이 지식과 덕의 아름다움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은 더 나아가 영혼의 아름다움으로까지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이 플라톤을 위시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필리아는 짐승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인간의 인격 안에서만 개발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필리아는 단 순한 동성끼리의 우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 그리고 형제 간에 느낄 수 있는 가족의 부부 간에 존재하는 부부의 등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 아가페는 주로 기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느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총을 의미한다. 인간 사이에서 아가페, 즉 사랑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무조건 주는 사랑이거나
헌신적 인 사랑 정도의 의미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 가지 형태의 사랑이 한데 융합되는 가장 바람직한 사랑이라고 배워왔다. 부부애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에로스적 정열에 바탕한 성애가 이루어지면서 그 위에 필리아적인 우애가 곁들여져야 하고 도나 아가서는 아가페적 헌신으로까지 승화되어야 한다는 식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에로스가 지닌 원래의 뜻을 다시 한번 재음미 해본다면 에로스 안에 이미 필리아나 아가페적인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육체적 아름다움에 바탕한 미적 순경이 바로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그리고 신과 인간의 사이에서든 다 똑같 이 적용되는 사랑의 본질인 셈이다. 아가페적 사랑이 아무리 숭고하고 정신적인 차원의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종교예술을 통해서 아가페 안에 내포된 미적 요소를 많이 발견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상을 지극히 화려하게 치장한 여인의 모습으로 만들고 있으며 기독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초상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을 댈 수 있는 한 아름답게 그려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로울 때 절이나 교회에 나가서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되는 것은 아가페적 사랑 그 자체만으로서가 아니라 에로스적 사랑이 더불어 충족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교회에 젊은 여자들이 많이 나가는 것은 역시 이성으로서의 수가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는 33살에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늙지 않는 미남 청년의 이미지로 다가온 다 절 역시 마찬가지다. 석가모니는 80살에 죽었지만 석굴암을 비롯한 곳곳의 부처님상은 가장 건강하고 원숙한 육체미를 보여주고 있다. 필리아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찌 보면 필리아는 에로스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플라토닉 러브라는 것이 정신적 우애의 바탕을 둔 아름다운 미소년과의 동성애적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때 필리아 자체가 따로 독립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간이라고 해도 언제나 사랑의 바탕이 되는 것은 육체적 아름다움일 수밖에 없다. 내가 감명 깊게 읽은 우리나라 단편 소설 가운데 황순원의 별이 있다. 별은 다른 소설가들이 별로 다루지 않고 기피하는 인간의 외모 문제를 주제로 삼고 있다. 별에 나오는 주인공 소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늘 자기 어머니가 매우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외로움을 달랜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의 별이 되었을 거라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 소년의 누나는 안타깝게도 아주 못생긴 얼굴을 가졌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 누나의 얼굴이 죽은 엄마를 쏙 빼닮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 순간부터 소년의 내적 갈등은 시작된다. 자, 기는 엄마 지고의 미를 가진 여인이라고 확신해왔는 대 엄마의 얼굴이 못생긴 누나의 얼굴과 같다는 얘기를 듣게 돼 은이 배신감에 의한 심각한 고뇌에 늪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소년은 착한 누나를 무조건 구박하기 시작한다. 소년이 누나는 정말로 고운 마음씨를 지녔기 때문에 남동생을 끔찍히 사랑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소년은 누나가 그저 죽이고 싶도록 믿기만 한 것이다. 누나는 결혼에도 실패하고 게다가 병까지 들어 이른 나이에 슬슬이 죽어간다. 그제서야 소녀는 누나가 불쌍해져서 몇 방울의 눈물을 흘린다. 울다가 하늘을 쳐다보니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다. 소녀는 착한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소녀는 누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별이 돼 얻을 것이라고 우선 생각해 본다. 그러나 소녀는 금세 고개를 절 예절레 흔들며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이다. 아무리 누나의 마음씨 가 착했다고는 하지만 원체 얼굴이 밉게 생겼기 때문에 별이 돼 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소년의 한없는 사모의 정 때문이었다. 소년은 어머니의 얼굴이 누나의 얼굴과는 절대로 닮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엄마별 옆에 못생긴 누나별이 끼어들어간다는 것이 억울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단편소설별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에로스와 필리아 그리고 아가페가 벌이는 상호간의 갈등을 잘 그려내고 있다. 누나와 동생 간의 우애가 필리아라면 죽은 엄마에 대해서 소년 이 느끼는 승경심 섞인 사랑은 아가페에 가깝다. 그러나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동경하고 있던 소년은 엄마에게 보내는 사랑을 단지 아가페적 사랑으로만 한정하지 않. 그래서 그는 거기에다가 데로스적인 사랑을 보태어 엄마가 지상 최고의 미인이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미망이 소년에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육체적 외모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 다. 우리도 사실 이와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는 일이 많다. 지나간 사랑은 다 멋져 보이고 과거의 연인들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도 사실 이와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는 일이 많다. 지나간 사랑은 다 멋져 보이고 과거의 연인들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 그것이다. 요즘도 결혼한 기혼 남녀들 가운데는 첫사랑을 모의저 하며 정신, 과 육체가 따로따로 노는 식의 이중적 결혼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만약 다시 그 첫사랑의 상대를 만나게 된다면 그런 환상은 쉽사리 깨질 수밖에 없다. 상대방이 늙어버려서가 아니라 머릿속에 서한없이 아름답게 뻥튀겨진 외모가 형편없이 사그라들 게 뻔하기 때문이다. 성모 마리아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녔다고 믿게 되는 것도 그분들이 이미 2000년 전에 타계한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별에 나오는 소년이 누나를 끝까지 미워하는 건 역시 에로스와 필리이사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소년의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남보다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은 누나에게 느끼는 애증병전의 심리를 엄마에게서도 똑같이 경험했을 것이다. 모자지 간의 사랑 역시 필리아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에로스밖에 없고 필리아나 아가페는 인간이 에로스적 사랑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 대용물로서 취하게 되는 자의적 성격의 사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필리아나 아가페를 결코 소홀하게 여길 수 없는 것이 그것들이라도 있어서 우리가 간신히 목숨을 연명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에로스에 있어서 성은 어느 만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플라톤은 관능적 열정이 에로스의 본질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성 또는 성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해서만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아름다움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며 또 아름다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고대 그리스의 조각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체격과 빼어난 미모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그 당시에 통용됐던 아름다움의 기준을 지금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의 기준이
조금 달라졌다고는 하더라도 현대에도 역시 아름다움 그 자체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얼굴도 다 마음이 고와야 한다고 외쳐댄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애 상대나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우선 외모의 아름다움에다가 가장 큰 비중을 두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제 눈에 안경이라는 속담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제 눈에 안경도 제 눈에 안경 나름이지 노틀담의 곱추같이 못생긴 사람을 어떻게 선뜻 사랑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들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한 안쓰러운 해결책으로서 야한 아름다움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야한 아름다움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 야한 아름다움이 기본 바탕은 역시 야한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외모 면으로만 볼 때는 역시 섹시하게 한 화장으로 상징되는 인공미 가 야한 아름다움의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다. 나의 경우 지금까지 연애해 본 여자들 가운데 조각같이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여성은 하나도 없었다. 물론 철없던 사춘기 시절에는 그런 여자가 아니면 절대로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곤 했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했다. 그런 여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국 간헐적으로 나를 관능적으로 마취시키는 여자들과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를 관능적으로 마취시키는 여자들은 대부분 냄새의 이미지로 내게 다가왔던 것 같다. 덕지덕지 바른 화장품, 냄새와 짙은 향, 수냄새, 그리고 긴 손톱에 칠해져 있는 매니큐어 냄새가 언제나 나를 마취 또는 마비시켰고, 거기에 관능적 허기증이 상승작용을 불러일으켜 나를 정신없이 헷갈리게 했다.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사랑의 나락 속으로 뼈저들곤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노틀담에 곱추같이 못생긴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짙은 화장이 가져다주는 후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가 본 레의 맨 얼굴에 첨가됐을 때 나는 늘 상사병에 신음하며 미쳐난 비었다는 얘기가 된다. 플라톤이 말한 에로스에는 다분히 이데아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말하자면 그는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로스적 아름다움을 관능적 마취를 가능하게 하는 최음적 화장 또는 치장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든다. 최음적이라는 말에 너무 거부 반응을 표시하면 곤란하다. 나는 마약이 아닌 한 우리의 덧없는 인생과 부족한 아름다움과 식어가는 열정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공적 보조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내 책의 애독자 중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교포인 엘씨가 있다. 엘씨는 40살쯤 된 가정주부인데 내가 쓴 소설 권태를 읽고 무척이나 큰 감동을 받았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계속 나와 편지 왕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편지에 자기와 남편이 함께 알몸으로 찍은 사진을 동봉해왔다. 엘씨의 왜 모는 평범 그 자체였고 미국인인 그녀의 남편 역시 그랬다. 그런 대내가 놀란 것은 두 사람의 온몸이 온통 문신 자국으로 뒤덮여 있다는 사실이었다. 엘씨는 자기와 남편이 그로테스크하게 문신한 몸뚱아리를 보면 관능적 흥분을 일으키는 체질이기 때문에 각자 문신을 했다고 써다. 또 그것이 재미나서 최근엔 아예 문신 가게까지 하나 차려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 편지에도 한 장의 사진을 동봉해서 보냈는데 그것은 자 기가 긴 모조 손톱을 직접 붙이고 찍은 사진이었다. 아마도 내가 긴 손톱에 미쳐 있다는 것을 소설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편지에는 소설에서 내가 무지무지하게 긴 손톱을 가진 여자를 못 만나 안달복달하며 외로워하는 것을 보고 나를 위로하기 위해 10cm쯤 되는 긴 인조 손톱을 붙이고 찍은 사진을 보내준다는 사연이 쓰여 있었다. 나는 엘시의 우정이 무척이나 고맙게 느껴졌다. 필리아도 이가페도 모두 다 에로스에 기초한다. 그러나 진짜한 벽한 에로스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에로스적 만족을 관능적인 지장에 의해 간신히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난 존재인 것이다. 고 마광수 교수의 사랑의 다른 기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광수 교수의 책 구매 링크를 추가해 두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